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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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고다 1타 토익 LC 주주 RC 천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얘기할 주제는 뭡니까? 아, 이게 토익 공부하다 보면은 누구나 네. 다 어휘 암기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안 하고 토익 점수 올릴 순 없잖아요. 그럼 하라고 할 수 있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토익 누구나 다 일주일 만에 끝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들 그 단어를 외우는 걸 보니까 네. 아직도 그 쓰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네. 아니, 무슨 뭐 하얀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그냥. 아, 저는 그 김인 네. 줄 알았어요. 김. 아, 너무 까매서. 깜지라고 옛날에. 아, 그렇죠.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이제 깜지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백지에 저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빽빽하게 깜장색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못 가게 하고. 제가 네. 실제로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다시는 안 이렇게. 아, 추억이. 아, 추억이. 그렇죠. 아, 2020년에 깜지를 쓴다는 거는 너무 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쓰면서 외우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죠? 효율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여러분이 이게 뭐 1년 잡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토익 공부 1년 잡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뭐 이게 뭐 40패스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무슨 뭐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무슨 책이죠? 아, 그 일명 네. 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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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라고 해요. 초록이. 초록이라고 불리는 어휘책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정식 명칭은 파고다 토익. 파고다 토익. 아,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파고다 토익 복화 최신 개정판. 아, 이번에 파고다 토익 복화 최신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초록색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뭐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 이 눈을 또 보호해주는 색깔. 아하, 보호색. 학습자들이 이제 눈이 필요할 때 자연을 보면 또 눈이 좋아지거든요. 아, 그렇죠. 이걸 이제 노리고 만든 게 아닌가, 표지 자체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책의 엄청난 장점이 바로 LC, RC 전부 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너무 RC 위주예요, 이 책이. 그렇죠. 아무래도 복화책은 RC 위주의 책이 많죠. 그렇죠. 네네, 근데 네네. LC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요. 네. 따로 외우면 참 좋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LC, RC 전부 다 레벨별로 6, 7, 8, 900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어휘를. 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대에 맞춰서 딱 그 점수대부터만 챙겨보면 그렇죠. 될 수 있도록 아주 맞아.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마음에 든 게 있어요. 네네네. 그 단순하게 그냥 LCRC 그냥 표지하면 쫙 정리된 게 아니라 예. 필수 기출 수거들. 아, 수거. 아, 수거. 수거, 수거. 관용어구들. 관용어구 좋아. 심지어 이제 구어체적인 표현 이런 게 LCRC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야, 이러다가 미드도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 책의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단어 시험 생성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네.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책만 보고 외우면 이게 순서로 외워버려. 그렇죠. 뭔지 알죠? 그냥 그림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은 모르는데 이거 다음에 나올 단어가 폐지하다가 나올 차례야. 맞아, 맞아, 맞아. 폐지하다 abolish 바로 딱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단어 순서를 자동적으로 섞어주는 네. 단어 생성기가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런 거 진짜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이걸로 이제 내가 얼만큼 이제 확인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시겠지만 토익 시험이라는 게 꼭 미국 영어만 나오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영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 그렇죠.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음성으로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그리고 우리말 뜻까지 순서대로 읽어주는 음성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이 책은 그 유튜브와 그다음에 팟캐스트에도 이 음성 지원까지 됩니다. 그렇죠. 영상과 음성 제공까지도 딸려 있는 좋은 책이죠. 그리고 여러분 네. 그 팟캐스트에 효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를 우리말을 보고 영어를 거꾸로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천쌤 여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라는 걸 딱 한글을 딱 보고 네. 애플 이렇게 튀어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토익 시험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능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영어로 써여 있거나 영어로 그 들리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두 배로 고생하지 마시고 예. 그냥 영어 단어를 보고 우리말 뜻이 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대비만 하시면은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역시 눈으로 보면서 눈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눈에다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에다 바른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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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림 바르듯이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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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의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깜지하지 마세요. 2번 눈에다가 바르세요. 3번 순서는 영어 그리고 우리말 요 순서로 외워주세요. 이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단어짝은
초록이. 네, 초록이와 함께 하세요. 초록이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1타 토익의 RC 전성배, LC 주지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